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뭐였죠? 네, 샤오미 공기청정기 미에어 S2 220V 되는, 원래는 110V인데 그거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큐텐에서 구매했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언박싱 진행할 거고요. 얘는 특이하게 박스를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통 대부분의 가장은 위에서 이렇게 되죠. 어쨌든 합리적이긴 한데. 자, 지금부터 같이 열어보시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넣어주라 넣어져 있고, 커넥터 같은 개념이 있네요. 자세한 거는 더 까봐야겠네요. 세 번 언제나 기분 좋죠. 포장 상태는 다음 것 같고요. 네. 어떻게 가운데 딱 있나 했는데 이렇게 테이프로 붙어 있네요. 안에 뭐 있는지부터 볼까요? 이런 테이프인 것 같은데, 상당히 셉니다. 자연설명서네요. 김치야, 구멍,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중국어입니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따 대충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지요.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샤오미 제품은 하얗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잠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가볍네요. 생각보다 아니 몸으로 딱히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박스에 있던 내용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데, 볼까요? 박스에 아까 이쪽 보시면은 안에 뭐가 있다. 지금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머지 부품들은 이 안에 있어요. 같이 보시죠. 열어보면 큐텐에서 말했던 플러그인 트래블 어댑터 3호까지 되는 거네요. 호주나 이런 데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전원 케이블 110V짜리 케이블이 들어와 있고, 기본 필터 있는데 그 일반적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벗겨야 되는데 얘는 벗겨져 있네요. 보통 이게 한동안 얘기가 좀 있었죠. 예, 그렇죠. 뭐 대략적인 사용 설명도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필터 새로 교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뭐 네 그렇네요. 이런 이거 당기면 나온다는데, 여기 회색 벨크로 같은 당기면. 이렇게 땡기면 나온다네요. 네, 나와지네요. 다시 밀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전원까지 오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레이저 파티클 센서네요. 네, 그리고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쪽에 디스플레이 부분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무릎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이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작지 않아요. 여기가 무릎 정도라고 보시면
집이 난장판이라서 좀 보여드리면 부끄럽긴 한데 구독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괜찮네요. 정리하는 것도 선도 깔끔하네요. 같이 전원을 넣었습니다. 아직 키진 않았는데요. 제끼고 켜볼게요. 돌기 시작했네요. 농도인 것 같은데 기능을 한번 봐야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가서 봐도 소리가 시끄럽진 않아요. 전원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손 대봐도 은은한 바람 나와요.